아, 그래서 성공 팬으로 불린다고. 이제 팬으로 보다가 이제 남친으로 보니까 어떤 거 같아요? 작년에 활동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맞아요. 예. 이렇게 라디오 스타 같이 좀 TV에서만 보던 프로그램에도 출연을 할 수 있게 됐고. 그래서 이제 그게 너무 감사했지만 좀 겁도 많이 났고. 육체적으로 힘들죠. 혼란스럽기도 예. 했었고. 근데 이제 제가 그런 프로그램들에 이제 출연할 때마다 매일 했던 생각이 이제 아, 잘해야 돼. 진짜 잘해야 돼. 내가 잘해야 이제 우리 멤버들한테 기회가 돌아올 수 그렇지. 있을 거고. 그런 생각 때문에 조금 힘들어 했었는데 네, 그랬는데 이제 그분이 뭐 따뜻한 말들 그다음에 많이 해주고. 뭐 위로되는 조언들을 많이 해줬어요. 그래서 안 돼 이러면 안 돼, 지금 아직 아니지, 아직은 개인의 행복을 쫓을 때가 아니지 한데 이게 사람 마음이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걸그룹도 그렇고 다 보이그룹들도 네. 제일 멋있고 예쁠 때거든. 그 나이가. 맞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 수면 끝나고 나오면 턱살도 생기고 좀 배도 나오고 그럼 형, 늦는 거야. 형 얘기 아닌가 싶어. 자, 한희 씨. 계속 한희 씨로 돌아가면 되는데 예. 그분을요, 프로그래머 이두희 씨가 아, 네. 아, 만나게 된다고 하죠? 아, 이두희가 누구야? 네. 이두희라고 저기 DBS 게임에 나온 친구 있어요. 아, 네. 해커 있어요, 해커. 프로그램 개발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드림팀이라는 프로를 통해서 이두희 오빠를 알고 있었고 그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게이머들이랑 워낙 친하고 하시니까 제 영상을 이렇게 보는 거를 들켰나 봐요. 아하. 아 진짜? 이제 아는데 한번 만나봐라. 혹시, 아, 너무 팬이라고 전해달라고 뭐 서로 팬이에요. 뭐 활동 잘 보고 있어요. 뭐 그렇게 하다가 이제 뮤지컬 보고 뭐 얘기도 하고 어때요? 남친 준수 어떤 사람? 존경스러운 사람이. 그래요. 제가 지금까지 본 사람 중에 제일 밝은 에너지를 내뿜는 사람이에요. 밝은 에너지. 아, 본인도 굉장히 밝은데. 근데 그런 사람 처음 봤어요. 시너지가